자 이제 83쪽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 및 평균분산결정법, 평균분산결정법부터 보겠습니다. 그 수익의 측정은 아까 다 했고요. 평균 또는 가중평균으로 하고요. 위험의 측정은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하죠. 그 다음에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대안의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고요. 투자대안의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하는 거죠. 넘어가시면 그 84쪽에 평균분산결정법에서 그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평균분산지배원리. 방금 그 얘기입니다.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지배하고요.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이 낮은 투자안을 지배하죠. 근데 어떤 두 투자안 중에서 하나의 투자안이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크다면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 표에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표에서 A와 B를 보시면 수익률은 같은데 표준편차가 다르죠. A가 표준편차가 더 작죠. 이럴 때는 A가 B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B와 C를 보시면 표준편차는 같은데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C가 더 크죠. 그럴 때는 C가 B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A와 C를 놓고 보면은 수익이 커지면서 C로 가면서 위험도 커지죠. 이럴 때가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평균분산 오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이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오류 수정 방법은 평균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변이 개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섞는 거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변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 1%당 위험이죠. 그래서 그 밑에 표 밑에 박스에 변이 개수 있죠. 변이 개수는 평균분의 표준편차 또는 수익률분의 위험해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하죠. 이거는 클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클수록 나쁘다는 얘기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표에 보면은 다시 왼쪽 표에 변이 개수를 계산해 놨죠. 그래서 A의 변이 개수는 10분의 2.8이고요. C의 변이 개수는 12분의 3이죠. 그렇게 했더니 C의 변이 개수가 더 작죠. 그럼 C가 더 나은 거죠. 이럴 때는 변이 개수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88쪽에. 자, 이 포트폴리오도 이런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개념은 뭐고요? 개념. 포트폴리오 개념은 분산 투자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건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요게 대상이네요. 이걸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구성 자산 다양하게. 또 하나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게 하는 거죠.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이렇게. 자, 근데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인지 같은 방향인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 건지 그 일치성 여부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가 상관계수고요.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어떤 경우에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작년 언제였죠? 작년 이맘때였나? 작년 초였나? 그 지방의 다른 학원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한 분이 주식을 상담하러 오셨어요. 전 주식도 모르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무슨 일이냐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3천만 원 넣어놨는데 3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천만 원 이상 손해봤대. 글쎄요, 뭐 웬만하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자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남편 것도 문제래. 남편 건 뭘 갖고 있는데 같은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각자 통장을 따로따로 같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1인 거라고. 1.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그 왜 주머니를 딴 주머니를 그렇게 차면서 그 둘이 또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걸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 효과가 없고요.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 같을 때 이때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쪽에 효과를 제일 높게 표시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효과가 제일 높고 이쪽은 효과가 없고요. 0일 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한창 막 읽다가 보면은 지문으로 읽다가 보면은 상관계수가 0 하면 0이라는 숫자에 속아서 틀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가 할 수도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벌충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둘 다 5%가 예상이 돼요. A나 B가 모두 다. 근데 A가 예상보다 3% 덜 나올 때 B가 예상보다 3% 더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2% 나올 때 얘가 8% 나오죠. 그럼 결합되면은 결합되면은 평균 5%는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예상보다 2% 떨어질 때 얘가 예상보다 2% 더 나오면은 그럼 얘가 5%에서 3% 나오는 거죠. 얘는 5% 7%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5% 늘 몇 프로? 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늘 5%라는 얘기는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죠. 각각은 변해요. 각각은 변하는데 전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딱 벌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수학적으로만 사실 가능해요. 수학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거 들어볼까요? 애를 둘 낳아가지고 자식을 둘 낳아가지고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다 우산 장수를 시켰어요. 우산 장수 시켰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치고요. 첫째 날은 날이 쨍쨍 비쳤어요. 우산 하나도 못 팔죠.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빈손으로 와야 되죠. 근데 둘째 날은 비가 왔어요. 둘 다 돈 벌어가지고 오는 거죠. 첫째 날은 쫄쫄 굶고 둘째 날은 배 터지게 먹고 셋째 날은 또 쫄쫄 굶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그냥 늘 벌 이제 어느 정도는 벌어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둘 다 번다면 10만원씩 벌고 못 번다면 빵이라면 어떤 날은 빵, 어떤 날은 20만원, 어떤 날은 빵, 어떤 날은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평균은 10만원일 거 아니에요. 평균은 10만원인데 10만원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10만원인 날은 없잖아. 평균만 10만원이지. 그러니까 빵이면 10만원에서 10만원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20만원이면 평균 10만원에서 10만원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10만원이에요. 평균이 10만원이고 맞나요? 자,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이번에는 둘 다 집신장수를 시켰어요. 둘 다 집신장수 시키면 첫째 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둘째 날 쫄쫄 굶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해요? 평균은 10만원인데 표준편차 10만원이죠.
자, 둘 다, 둘 모두 집시, 우산 장수를 시키든, 둘 모두 집신 장수를 시키든, 요때든 요때든 평균은 얼마고요? 10만원이고 표준 편차는? 요 10이죠, 10. 둘 다 10이에요. 근데 하나는 집신 장수, 하나는 우산 장수 시키면 매일 10만원이에요. 얘가 못 벌면 쟤는 벌거든. 제가 벌면 얘는 못 벌잖아요. 그럼 늘 10만원이고, 그러니까 평균도 10만원이죠. 표준 편차는 0이에요, 0. 늘 10만원이니까. 한쪽이 주는 걸 다른 쪽이 벌충시켜주기 때문에. 맞나요? 이러면은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정확히 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게. 됐어요?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게 올록볼록이 딱 매치돼서 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이런 편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 보세요, 요것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구하는 게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각 개별 자산을 가중평균해요. 개별 자산을 가중평균한다는 게 지금 89쪽에 빌딩 A, 빌딩 B, 빌딩 C 표돼 있잖아요. 거기서 A는 100억 원, B는 300억 원, C는 600억 원 들어가 있죠. A에 10%, B에 30%, C에 60%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중을 찾아야 돼, 비중. 자, 거기에서 A에는 6%, B는 10%, C는 12%가 예상이 되죠. 거기에다가 각각 뭐를 곱하라는 얘기요? 6%에다가는 0.1을 곱하고, 10%에다가는 B, 10%에다가는 0.3을 곱하고, C, 12%에다가는 0.6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하면 가중평균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도 가중평균하지만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도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포트폴리오의 위험, 이거 두 개 섞은 것의 표준 편차를 가중평균 할까요? 이거 가중평균 하면은 그냥 10이에요, 10. 이거 가중평균, 크기가 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절대로 가중평균 하면 안 돼요. 얘는 얘의 움직임과 얘의 움직임이 항상 반대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표준 편차로 제시될 때는 이게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제시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중평균하면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 표준 편차가 10인지 반대 방향으로 10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돼요, 경우에 따라. 그래서 위험은 가중평균한다 안 한다. 위험은 가중평균 안 해. 이렇게 상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기름보일러 많이 썼죠. 기름보일러 요즘은 더 쉽게 쓰죠. 기름보일러 쓸 때 그 집에 그 저기 뭐냐 주유소 같은 데서 이렇게 배달차에서 이렇게 기름보일러 기름 넣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에 기름집도 많았어요. 겨울에 기름집 이렇게 넣어주는 이 기름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한 500 벌어요. 예, 여름에 그냥 겨우 그냥 200 벌고, 가을에 한 500 번다 치고요. 예, 겨울에는 한 1000만 원 번다 치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여름에 한 달에 버는 게, 여름 석 달 한 달 평균 200만 원. 이게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집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집에서 뭐도 같이 해요? 얼음도 같이 하잖아요, 얼음. 얼음만 하면 어떻게 돼? 얼음만. 기름 하지 말고 얼음만 하면은 이때 한 뭐 이렇게 번다 치고, 여기 한 이렇게 1000만 원 번다 치고, 500 벌고 2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기별로 이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계절별로 편차가 심하죠. 편차가 심하다는 게 뭐가 크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이 표준 편차 잘 될 때와 못 될 때 그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같이 하면은요. 볼까요? 같이 하면은
1000, 1200, 1000, 1200이죠. 잘 될 때와 못 될 때의 차이가 확 줄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 잘 될 때 못 될 때 차이가 확 줄어버려요. 이거는 편차가 커요. 그죠? 이거 편차가 크죠? 편차가 큰 거, 큰 거를 섞는다고 해서 편차가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차가 큰 거 섞었는데도 오히려 편차가 줄어들었죠? 이거는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 쏙 내려간 걸 이쪽 위에서 많이 나온 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쏙 들어간 걸 이쪽에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오목볼록이. 오목볼록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89쪽의 메뉴의 줄의 의미가 그거예요. 89쪽의 메뉴에 다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각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별 자산의 위험이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지난 순환에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나머지 그 88쪽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꼭 체크해야 돼요.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89쪽의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포트폴리오 효과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거의 액기스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분량을 많이 줄였잖아요. 다만 이제 91쪽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약간은 이제 그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어렵다, 이해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 그때는 이때는 패스하지 말고 외우세요. 근데 외우는 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수익이고요. 여기가 위험. 자, 이제 뭘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아까 뭐 ABC,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각각 100억 들어갔고 300억 들어갔고 600억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2억, 2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300억, 300억, 400억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같은 포트폴리오예요, 다른 포트폴리오예요. 1대 3대 6 이렇게 하고 2대 3대 5, 3대 3대 4 이게 같은 포트폴리오 다른 포트폴리오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요.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비중이 달라지면 포트폴리오가 다른 포트폴리오예요. 아시겠어요? 비중이 달라지면 기대수익률 달라질 거 아니에요. 표준편차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포트폴리오예요.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A 포트폴리오 했더니 1번 주식, 2번 부동산, 3번 부동산을 3대 3대 4로 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B 이거는 뭐 2번 부동산, 3번 주식, 뭐 4번을 1대 1대 8로 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수익률과 위험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해요. 위험이 1%짜리만 헤쳐 모여요. 위험이 여기 중간중간에 위험이 1%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이 1%짜리만 여기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은 1%로 똑같은데 중간중간에 수익률은 다를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높은 것까지 이렇게 했더니 얘가 제일 높아요. 요 놈이 예를 들어 A예요. 그럼 A가 뭐예요? 1번 부동산, 2번 주식, 3번 주식에 3대 3대 4로 섞은 포트폴리오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얘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자, 위험이 2%짜리 찾아요. 여기 중에서 쭉 중에서 위험이 2%짜리 찾아서 여기 나타내요. 또 요 놈보다 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위험이 더 커진 만큼 수익이 더 커졌겠죠? 이렇게. 자, 이게 B라고 치고요.
이번엔 어떤 거? 3%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위치가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위치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예? 3번에 가깝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위험이 더 큰 것들끼리 섞었을 때 위험은 커지는데 수익은 위험 커지는 만큼 계속 커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한계에 점점 다다른다는 거죠. 수익은 위험이 커진다고 계속 시장에 있는 투자안들이 그렇게 수익이 같이 따라 커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위험은 이렇게 많이 커져도 수익은 조금씩 밖에 이제 안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눈도 좀 떠주시고요. 감상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B예요. A, B 이렇게. 자, 요 연결된 요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 요 A나 B 요놈들은 주어진 위험에서 얘가 제일 수익률이 높죠. 주어진 위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요놈은 요 밑에 있는 놈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요놈이 요 밑에 있는 놈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평균분산 지배를 했잖아 조금 전에. 그래서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이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이요, 요런 놈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요 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이요. 효율적 전선은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다 합한 개념이에요. 다 합한 집합이요. 됐죠? 근데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각각의 이 점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도 되고요. 동일한 이쪽으로 읽어요. 이쪽으로 읽어보세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제일 낮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해도 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도 되겠죠.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얘네들이니까. 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됐죠. 얘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잖아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되잖아요. 네 가지 표현이 다 된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동일한 수익률하에서 위험이 제일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이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된 거하고 저한테 제시된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섞었을 때하고 제가 이렇게 섞었을 때하고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1번 2번 3번에 3대 3대 4로 투자한 거하고 제가 1번 2번 3번에 3대 3대 4로 투자한 거하고 수익률이 다를까요? 맞죠. 이거는 그건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달성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달성 불가능해요. 이 동일한 위험에서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은 없어요. 됐나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똑같이 제시된 상태. 이거는 됐어요? 이게 객관적인 상태라니, 객관적인 상태. 근데 자,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다시 여기 위험, 여기 수익이에요. 여기 위험이 1%예요. 수익도 1%예요. 수익이 1%면 굉장히 작죠. 그런데도 위험이 1%나 돼요. 자, 요 점이, 요 점. 요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쳐보세요. 자, 점수를 0점에서 100점까지
매긴다면 이거 몇 점쯤 주실래요? 1점밖에 안 줘? 뭐 주관적인 그럴 수 있어요. 뭐 10점 뭐 이렇게 이 0점에서 만점까지 중에 뭐 10점을 주든 1점을 주든 요 점보다 위의 점을 주면은 요거보다는 더 높은 점수 주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1점을 줬던 사람은 2점을 줄 거고 10점을 줬던 사람은 예를 들어 뭐 20점을 이렇게 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보다 요 점을 주면은 점수가 더 낮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익인데 위험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 오른쪽 위에 어떤 점을 주면 이 점과 이 점의 만족도가 똑같은 점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안 좋은 거와 좋은 거를 같이 주는 거죠. 애를 한 대 딱 때려놓고 울지 않을 만큼만 떡을 딱 주는 거예요. 울지 않을 만큼만 헷갈리게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게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맞는 거는 안 좋은 거고 뭐 떡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맞는 거 좋아하는 애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위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다 싫어하는 사람을 전제로 해보세요. 자 처음에 한 대 때렸어요. 떡 하나 주니까 굳혔어요. 두 번째 한 대 또 때렸어요. 떡 하나만 주면 될까요? 이번에는 떡 하나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더 많이 줘야 될 거라고. 더 많이. 그래야만 만족이 유지될 거라고. 위험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 위험 부담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할 수 있어도요. 부담하는 위험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얹어지는 수익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얘나 얘나 지금 똑같이 우상향입니다. 얘도 우상향이고요. 얘도 우상향이죠. 근데 다르죠? 얘는 위로 볼록이라 하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의미가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을 싫어하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얹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라고요? 위험을 싫어한다는 의미. 이게 아래로 볼록 의미가. 요거를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무차별 곡선.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예, 차별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만족도와 여기 만족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 이 점을 주든 이 점을 주든 만족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안 헷갈리잖아요.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고 계속. 그거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위에 점수 더 높은 거 있었죠. 그럼 이거보다도 점수 더 높은 게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것들끼리 다시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의 만족도가 똑같겠죠. 더 위에 또 있지 않을까요? 더 위에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라면 이거 선택하실래요? 이거 선택하실래요? 가능한 한 위에 있는 거 선택하시겠죠. 이거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 출발점은 같은데 여기에서 하얀 사람은 위험이 증가할 때 이만큼 얹어줘야 되잖아요. 노란 사람은 요만큼 위험 증가할 때 수익을 요만큼만 얹어줘도 되죠.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노란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흰 사람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흰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위험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위험 할증률에. 위험 할증률에 시장 위험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투자에 따라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위험에 대해서 싫어할수록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진다고요. 위험에 대해서 싫어할수록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고요. 이 사람이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한테 똑같이 제시되는 거고, 여러분의 무차별 곡선과 저의 무차별 곡선은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노란 사람은 성향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요 써놨죠 지금. 이게 뭘 뜻한다고요? 위험을 싫어한다 그랬죠. 지금 아래로 볼록이요, 위로 볼록이 이게. 둘 다 아래로 볼록이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가.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누가 공격적이란 얘기예요? 이 노란 저게 공격적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다른 주관적인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제시되는 효율적 전선을 같이 그려보면은, 자, 어떤 사람은 가팔라요, 이게. 이게 더 가파르죠? 가파른 사람 거를 그려보면은, 접할, 이게 이렇게 접하고요. 노란 사람 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사람마다 이 접하는 위치가 달라요. 이제 접하는 걸 지금 그렸는데 가능한 한 위에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성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달성 불가능해요. 달성 가능한 거는 이 현선 이쪽만 가능하단 말이야. 이 위는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섞는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선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는 여기 접할 때란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접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더 공격적이라고요? 노란 사람이 더 완만해서 더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더 크면서 뭐도 더 큰 거예요. 수익도 더 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이거는 D고 이건 뭐 H다 이렇게 D를 찾아봤더니만 A, B, C, D 예, 뭐 2번에 얼마 투자하고 3번에 얼마 투자하고 4번에 얼마 투자 나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정확하게 어떤 자산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이론이라고요. 근데 전통적인 자산산문법은 그냥 대충 그냥 부동산 주식 예금 그냥 세수로 나눠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자산 배합 비율까지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요. 엄청 뛰어난 이론이죠. 엄청 뛰어난 이론이요. 예, 그냥 자산 산문법보다는. 예, 그래서 요 위치 요거 찾아서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된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접점.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만나는 건 이것도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도. 이것도 만나는 거고, 이것도 만나는 거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 하면 안 되고, 접점이라고 해야 돼요, 접점. 됐죠? 예, 자, 이렇게, 예, 저 어렵나요? 할만하죠? 예,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외우라고 이걸 이걸 외우라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는 거 됐나요?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든 저렇게 아래로 볼록이든 모두 다 위험 회피형입니다. 대신 더 공격적인 사람은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이 공격적인 사람은 이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에 접하도록 그리자면은 완만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인 사람은 이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접하게 그리려면 가파르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것까지 다 했고요. 결론은 이제 외우셔야 되고.
다음에 91쪽에 이제 그런 이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곡선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그 효율적 전선에서는 디귿을 좀 보시고요.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다. 이는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 효율적 전선, 이게. 여기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가능하죠. 똑같은 높이가 여기는 있죠. 그러려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도 더 감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 그 의미이고요. 다음에 밑에 무차별곡선은 니은을 보세요. 니은. 무차별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혐오적 투자자는 위험이 커질수록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92쪽에 미음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미음에 무차별 동일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같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그냥 이렇게 나란한 거예요. 교차한다는 거는 같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무차별 곡선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예,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얘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좀 쉬고 이제 화폐 시간 가치와 현금 수지 측정. 그러니까 지금 그 200 기본서에 있는 게 그림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기본서 이런 그림 다 잘못됐네. 무차별 곡선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이러면은 다 틀린 거예요. 그림을